선거연수원이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회의를 마련했습니다. 오는 11월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등 굵직한 행사를 앞두고 성공적 운영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내년 3월 13일에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농축협 조합장과 중앙회 및 계열사 관계자들이 공명선거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최신 디지털 수사기법의 연구 방향과 기술 공유를 위해 마련된 2018 디지털 수사기술 워크숍에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가 참석해 사이버선거범죄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선거, 정치제도에 관한 연구는 물론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공무원과 정치인, 유권자, 그리고 청소년까지 폭넓은 민주시민 양성교육을 실천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선거연수원인데요. 다양한 방법으로 민주시민 교육을 실천하는 선거연수원이 그 일환으로 오는 11월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과 민주시민교육 국제 심포지엄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 행사의 성공적 운영 관리를 위해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회의가 마련됐습니다. 어떤 사안들이 논의됐는지 리포트로 확인하시죠. 선거연수원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0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선거연수원이 11월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등 행사를 앞두고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한 것입니다.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의 위원은 총 15명.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들은 선거연수원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견을 개진하고 각계 의견을 대표해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연수원이 가장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선거와 정치를 발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마 선거연수원의 본연 목적인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선거에 참여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그게 결국 민주주의 발전과 연계된 거 아니냐 이런 결론을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로 위촉된 위원들의 임명장 수여식과 함께 11월 2일에 예정되어 있는 2018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과 제14회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의 운영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습니다. 민주주의와 선거, 정치에 대한 연구와 함께 민주시민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선거연수원은 지속적인 자문위원회의 개최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기관으로 발전함과 동시에 체계적이고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부정 없이 떳떳하게 치르는 선거, 공명선거를 이루는 말이죠. 내년 3월 13일에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농축협조합장과 중앙회 및 계열사 관계자 1,200여 명이 부정 없이 떳떳하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실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공명선거 결의대회 현장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불법선거 등장! 불법선거 등장! 불법선거 배척! 불법선거 배척! 공명선거 실천! 공명선거 실천!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공명선거의 실천을 외칩니다. 내년 3월 13일에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농협중앙회가 정정당당하고 깨끗한 선거를 다짐하고 약속하는 공명선거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2018 조합장 포럼 행사와 함께 열린 이번 결의대회에는 전국 농축협 조합장 1,120여 명과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1시간가량 진행된 공명선거 결의대회는 공명선거에 관련한 영상물 시청과 중앙선관위 박찬진 조사국장의 선거법 위반 사항 안내 및 선거관리 방안에 대한 특별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다 함께 결의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마무리됐습니다. 또 그 이전에부터 워낙 농협선거가 예전에 우리 공직선거에 50년대, 60년대 선거 때처럼 금품이라든지 향응이라든지 유권자의 어떤 표를 돈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왔고 실제 또 그런 것들이 엄청난 유력을 발휘를 해왔습니다. 2014년도에 들어와서 각 개별적으로 실시되는 선거를 좀 묶어서 농협의 자율성도 좀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2014년도 법을 개정해서 2015년도에 선거를 치렀는데
그때가 제1회 전국 동시의 조합장 선거입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가 만연해 공정성 의혹을 제기받던 조합장 선거를 지난 2005년부터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선거사무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부터는 개별 조합장 선거를 전국 동시선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선거인은 약 282만여 명이며 총 1,300여 명의 조합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최신 디지털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디지털 포렌식 기술 개발에 대한 심층적인 기술 토의를 위해 마련된 2018 디지털 수사기술 워크숍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가 참석했습니다. 지난 11일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워크숍에는 대검찰청과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19개의 주요 수사기관이 참석했으며 디지털 포렌식 관련 최신 기술과 발전 동향에 대한 발표, 디지털 수사도구의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에 대한 심층 토의, 각 수사기관의 주요 디지털 수사 사례 발표와 수사기술 공유에 대한 세미나가 진행됐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는 PC나 노트북, 휴대폰 등 각종 저장 매체 또는 인터넷상에 남아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 기법으로 중앙선관위는 지난 2월 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디지털 증거물 인증 서비스 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이와 별도로 사이버 선거범죄 대응센터를 마련해 각종 사이버 선거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중심의 선거제도 및 선거사무 개선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2018 선거제도 및 선거사무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의 수상작이 결정됐습니다. 7월 30일부터 9월 14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개인 223건, 팀 22건 등 총 245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심사 결과 대학 학생회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탁 교육실 씨 아이디어를 제시한 윤석현 씨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돼 중앙선관위원장상과 상금 100만 원의 영예를, 김정관 씨의 펄리티션 101과 최인희 씨의 한눈에 보는 선거정보, 방기성 씨의 투표소내 자녀 대기 의자 비치 및 자녀 맞춤 안내지 배부가 우수상에 선정돼 선거연수원장상과 상금 50만 원을 수여받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장려상으로 선정된 11개의 아이디어에는 선거연수원장상과 상금 20만 원이 각각 수여될 예정입니다. 한편 선거연수원은 유권자 중심의 선거제도 및 선거사무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과 선거제도 및 선거사무 개선과 관련한 대국민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개최하게 됐다며 수상작을 포함한 국민들의 아이디어는 추후 연구자료 또는 제도 개선 방안으로 활용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록물 관리를 위해 선거기록보존소가 2018 찾아가는 기록물 관리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8 찾아가는 기록물 관리 교육은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개론 교육부터 기록물의 정리, 이관, 편철 등 구체적인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진행되며 10월 12일 실시된 전라남도위원회를 비롯해 인천광역시위원회, 경기도위원회, 강원도위원회, 경상남도위원회의 기록물 관리 담당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11월 말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공정한 선거 여론조사 실시를 위한 여론조사 실시 신고 인터넷 접수 모의 시험이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진행됐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실시한 이번 모의 시험은 여론조사기관들의 편리한 여론조사 신고 접수와 신속한 처리의 안정성 점검을 목적으로 시행됐으며 15개의 여론조사기관의 모의시험 참여와 이에 따른 개선 의견 제출의 방식으로 실시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깨끗한 정치를 희망하는 국민의 염원이 담긴 기탁금을 해당 정당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기탁금은 2018년도 3, 4분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총 기탁금은 780여만 원이며 7개 정당에 배분돼 지급됩니다. 기탁금은 정치자금의 하나로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매 분기 말일까지 기탁